예, 오늘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의 위인들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정확한 의미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의 의인들의 장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설교냐 아니냐를 구별하기가 참 힘드시는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딱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법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은 아벨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에녹도 있고 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을 전문적으로 보는 것을 인본주의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설교. 우리가 노아처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자.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을 버리지 말자. 이건 말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끝나고 나가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노아만 실컷 알고, 예, 아브라함만 실컷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막 풀어 해석하니까 그게 다들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설교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딱 들어보면은 아, 저곳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왜? 계속 사람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만.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점은 가인과 아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보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예컨대 그것에 대한 예화가 아벨이고 에녹이고, 예, 노아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이들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거 말씀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없지만 내가 이것을 생긴 것을 바라고, 예, 그것을 묵상하고 그럼 나중에 내 손에 딱 생긴다 이렇게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자꾸 이것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런데 나는 정말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내 손에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묵상하고 나중에 자전거가 내 손에 생겼다.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성경을 그냥 사람 듣기 좋으라고, 긍정적 사고 가지라고, 이땅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사고 좋은 거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면 나중에 그것이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1장 1절을 이용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에게 어떻게 심판할까요? 너가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느냐?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목사들에게는요. 설교자들과 말씀을 가르치자들에게는 하나님 뜻을 너가 정확하게 전달했느냐라는 것을 심판받는 것이지, 그게 제일 큰 심판인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거짓 교사의 짓을 했느냐? 이게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11장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그것을 너희들한테 얘기했느냐? 그게 어떻게 너가 가지고 싶은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너가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구체화, 실체화해서 너 손에 올 때까지 그것을 묵상하면은 결국 그게 온다고 내가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분명히 심판대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선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그 메시아가 오실 걸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인 것이에요.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 누굽니까? 여기 나 아벨, 그렇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무슨 구원의 확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을 얻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그 모양이냐? 지금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걸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창조적론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는데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너머에 하나님이 직접적 창조를 하셨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게 아니면 다른 면으로 나가는 게 뭐냐?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즉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인지 두 개가 섞거나 두 개가 협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진화론은 그다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관점의 진화론은. 그러니까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됐다는 등. 예, 그것을 우리가 뭐 안다 모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말고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진화론적 관점이 어디에 들어오면 진짜 무섭다고 했습니까? 사회과학으로 들어오면 무서워진 거예요. 진보적 사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진보적 사관의 기본적인 뿌리에는요, 진화론이라는 다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사관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창조론을 거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언젠가 제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 상황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거나 책을 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좀 봐주시고 특별히 진보적 사관이나 진화론적 사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딱 되면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이 땅에 왔으니까. 그렇죠. 우연의 일치로 왔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요. 내가 죽어가는 것도 우연이요. 내 삶도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열심히 수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2 때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너 대학 왜 가니? 그럼 엄마가 가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완전히 요상한 인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과하게 야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말이 돼 이걸 가지고 목청을 돋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좀 깨달아서 성도가 무엇을 보는 것인지를 좀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걸 두 개를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예화가 바로 아벨과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인데요. 4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아담이 그 아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열납하셨느니라 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으니.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그러면 이건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재물을 드리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물을 드릴 때의 믿음의 상태, 그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다수파는 그 존 칼빈의 그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청교도나 개혁주의는 존 칼빈을 하나님만큼이나 예수님만큼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죠. 존 칼빈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거나 그 칼빈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재물 바치는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야.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치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다수의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이. 지금은 제가 쭉 흐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칼빈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그렇게 만약에 따라가게 되면은
창세기 4장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서로 간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벌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장이 쭉 끝나가면서 이들이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로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죄를 다루시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즉 죄를 진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 사람에게 그 죽음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21절에서 말씀했는데, 그 죽음이 공교롭게도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대속죄물이 피 흘려 죽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영적으로 죽죠. 영적으로 죽고 그도 시간 지나면 육체적으로 후퇴해서 이제 죽게 되겠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죄 없는 무죄한 재물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의 재물을 내가 받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4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훤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너가 나올 때 그저 나오지 말고 피 흘리는 제사를 가지고 나와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세월이 지난 후라 그랬습니다. 즉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온 게 보니까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충분히 가르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지. 예,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 때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만들어요. 카네이션 같은 거를요. 아주 그 실력 없이 듬성듬성 만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카네이션을 줍니다. 그럼 너무 감사해요. 다른 건 없냐? 그러면 아빠, 마음이 중요하죠. 이제 그래요. 그럼 저도 5월 5일 때 편지만 써요.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드냐? 아빠 널 사랑한다. 하트. 그거 주면요, 싫어합니다.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에 걸맞는 것이 같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걸맞는 선물, 마음에 걸맞는 어떤 그 대가적 지불,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인이 생각한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이 재물을 꼭 이렇게 해야지만 받겠느냐?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다. 왜? 가인은 말입니다. 이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1년 내내 정직한 땀을 흘렸습니다. 그 땀을 흘렸고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가지고 이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진 게 아니죠, 농사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뭡니까? 죽였다는 거잖아요. 죽였다는 겁니다.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러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너희들 상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나올 때 너희들이 그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유일한 길로 나오는 것이지
너희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으며, 내가 성경에서 얼마나 묵상했으며, 내가 신앙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를 해봤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별거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우리가 상상해내는 그런 믿음의 형태,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한 유일하신 그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마련하신 그 제물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악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9장에서 연속적으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길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제공하신 보혈의 피의 길로 오늘 올 때에만 너희들이 용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선택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많은 그 집회를 가면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심지어 우리가 주여를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각 집회마다 기도 인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그게 내가 주여 삼창을 외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아, 하나님 여기서 주가 인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해설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매번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알맹이도 없는, 아무 영향가도 없는 그런 언어의 유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피의 제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교회 뭐 대소살 다 알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저희 교회 같은 이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별로 하지 않는데 이제 현대식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거든요. 현대식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드리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사도신경하고 뭐 회개하고 뭐 찬송가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자율적인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자율적인 예배를 드리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전통적인 예배는 그러지 않는데 현대식 예배, 특별히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방송국처럼 콘티를 딱 짭니다. 방송국 콘티를 짜가지고 몇 분 몇 초에 A번 마이크, 1번 마이크 높이고 2번 마이크 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백 뮤직이 나오고 강사의 마이크는 줄이고 음악이 커지고 음악이 작아지고 강사의 마이크 커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콘티가 다 있는데 1분 1초 단위로 전부 다 콘티가 짜여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설교도 25분 내에 끝내줘야 됩니다 라고 딱 콘티에 딱 넣어줘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딱딱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리허설도 충분히 합니다. 그때 리허설을 할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말 정성껏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맞추고 아름다운 악기와 어울려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인 거예요. 그 피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고요. 그렇게 피의 제사가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 그렇죠? 진심 어린 예배,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예배,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건 여러분의 공로잖아요. 진심, 지금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 어린, 내가 순수한 예배, 내가 열정적인 예배, 그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 이 말입니다. 나한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공로주의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예배를 훌륭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는 큰 특권이다. 맞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자, 예배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인생들은요,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상납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는 피의 제사가 있는 예배만이, 그게 아벨의 예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최대를 다해서 그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피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닌 내 나름대로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4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그 칼빈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해석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칼빈의 해석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제사법, 예배 방식, 그 방식대로 드려지지 아니한 것들은 너희들에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만일 먼저 그리스도 및 그분이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발견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훌륭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위해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거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유일한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믿는 자의 예배는 다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배 방식이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면 정말 평안함을 얻습니다. 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무칩니다. 그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라는 것 아시겠죠? 그 예배는 좋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예배는 먼저 무엇이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안지를 단 다음에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드려지는 예배, 그럴 때는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의 열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만 보혈의 피의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순수한 동기와 자기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전통적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이고요. 오늘은 좀 다른 걸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닌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닌 게 뭐냐, 구원을 내 안의 공로를 통해서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내 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좀 계속 묵상했고 한 주간 동안 전도도 좀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큰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내가 공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봤죠? 전도도 했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그 사람이 아 오늘은 왠지 기도가 잘 되네. 왜? 일주일 동안 선하게 살았거든요. 그 선하게 살았던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게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또 자기 공로를 의지한 사람 어땠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술 먹고 일주일 동안 나쁜 짓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봐서 자기 공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줄 것 같지 않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 없나요? 뭔가 좀 신앙으로 잘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좀 신앙으로 못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왠지 복을 주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심지어 선택하지 않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고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없다, 너희한테는. 구원이 없다. 자기 내면을 봐요. 또 똑같이 이런 거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요. 제가 너무 힘든데 내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인상이 푹 굳어가지고 이제 오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소망과 그 사람의 한숨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결코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아들을 보고 나의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겐 구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이 누구 때문에 나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언제 터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치유할 것이다.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게 뭔지를 의미를 몰라요.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한숨 짓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가 잘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한숨 짓고 언제 기쁘고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감사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환경과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그게 심지어 내 자녀건 내 가정이건 심지어 나건 이것에 기쁨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슬픔에 빠지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뒤에서 쑥덕쑥덕 욕을 합니다.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럴 때 누가 그걸 또 전해줘요. 그렇게 쑥덕쑥덕 욕을 하더라. 안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줍니다. 그럼 그걸 참지 못하고 집에 가서 전화합니다. 띠리링 띠리링 이봐요. 박집사 요즘 소문을 듣자 하니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제가 화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럴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본인의 생각이고, 많은 잘못을 했을 거예요. 미운 짓거리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말투 한 마리도 응? 하면서 응? 하면서 이렇게 말투 하나도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분이 나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고 의지한 사람 어떠냐?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저 로마 병쟁이에 희롱당한 것을 묵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에 비하면 백만 배나 많은 죄를 진 사람인데 나는 이런 희롱을 당하고도 남을 자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혈의 피를 의지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한 자예요. 그런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불의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다 불의는 다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너무나 많은 경우, 너무나 많은 경우 믿음이 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경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마음에 평안 없고 그렇게 가지만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 예배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착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고 자신의 공로를 쳐다보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쳐다본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가지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현세에서도 만족을 못 느껴요. 현세에서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현세에서도 소망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저 그 마음밭이 변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대로 내 것이 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천국 간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롭습니다.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직분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살았고 내 남편한테 한 소리 빼락 찔렀고 내가 동료한테 확 화를 냈고 내가 뭐 술 한잔 했고 내가 이런 놈인데 내가 이런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고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는 어째서 내가 만들어 놓은 유일한 방편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불신앙하는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 자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죄가 커서 난 너무 죄가 커서 교회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건 정직한 자가 아니고 양심이 선한 자가 아니고 불신앙자입니다. 불신앙자예요.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 죄를 지어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뻔뻔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이번에 저희가 중학교 때 했던 그런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엄마 학교에서 영어 사전 다 사래요. 얼마니?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주에 엄마 딕셔너리를 사래요. 그게 뭐니? 그런 게 있어요. 딕셔너리. 엄마는 그냥 주는 거예요. 딕셔너리가 뭔지 모르니까. 얼마니? 20,000원입니다. 영어로 된 거니까 비싸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짓말해서 손을 뺐고. 그렇죠? 슬슬슬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녀가 거짓말에 들통났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들통났더니 집에 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으니 이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이 거짓말이 사함받을 때까지 저는 밥도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효자라고 그러겠냐고요.
참으로 효자라고 그러겠냐고.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와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십니까? 여러분 보혈의 피의 공로를 쳐다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선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에 여호와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쫓아보냈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오겠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룹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룹에다가. 이건 뭐냐 그러면요. 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은 이 한 구절 말씀만으로 이스라엘의 성막을 다 설명합니다. 이 한 구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을 설명할 때 창세기 3장 24절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성막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룹이죠. 그룹.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룹. 그 다음에 같은 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은 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무엇이죠? 그룹.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그룹.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은 장 35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공개히 수놓았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 휘장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서 정교하게 그룹을만 짜라는 게 네 번이나 연속 반복이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합리적인 추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추론.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마차가 통과하면 안 됩니다 라고 써 있었거든요. 연약하니까 그 다리가. 근데 마차가 통과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소 달구지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법원 가가지고 거기는 마차라고 써 있었지 소 달구지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나 소나 이 다리가 무거운 곳을 가면 무너지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게 꼭 말 한 마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듯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게 그렇게 법을 해석하듯이 성경도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됩니다. 이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말씀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이 뭐냐 그러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정문을 어떻게 해버리죠? 딱 천사들이 무시무시한 불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놨습니다.
아무로 못 들게 막아놨어요. 그럴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이 이미 쫓겨난 것 내가 참 멀리까지 가야겠다. 한 그래서 100km, 1000km까지 간 게 아니고요. 그 근방에 살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덴 동편이라 그랬으니까 에덴에서 참 멀리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거니까 아유 그냥 멀리 갈 거야.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에덴 근방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건 신학자들이 말한 추론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가 죄를 짐으로 다 빼앗겼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 이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 제사법을 기억하고 그 에덴의 정문 앞에 그렇죠? 그룹과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던 그 정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왜? 거기 가면은 내가 죄가 생각나고 내 죄를 다른 것을 죽여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인과 아벨도 그것을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죠. 불칼이 있죠.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 나를 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합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죠? 근데 성막은 봐보십시오. 성막은 어떻게 되냐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주차장이 성막 뜰이죠. 그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기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 장소는 지성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지성소에는 두꺼운 희장으로 탁 쳐 있습니다. 두꺼운 희장에 쳐 있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막까지만 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성막까지만 들어오는데 그 성막 앞에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장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룹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짰습니까? 소리 청색, 홍색 실로 짰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을 상징하죠. 즉 매번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무시무시한 그룹과 불칼을 보면서 저 너머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에덴 동산 문 앞에서 즉 구약의 성막에서 그 불칼을 보면서 화염검을 보면서 그리고 그룹을 보면서 거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의 형태가 성막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날에 대속죄일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 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꼭 이만한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이만한 상이 있는데 여기에 또 날개가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룹입니다. 그룹.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허락받아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의 눈에는 무시무시한 그룹이 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노려보고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은 아주 오금이 저리도 바들바들 떨릴 겁니다. 너희 이 십계명을 노릴 때 하니까 전부 다 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고 말 거야 라고 할 때 대제사장은 그 언약궤 두 그룹 이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 사이를 시온소라고 합니다. 시온소. 할렐루야. 시온소라고 그래. 시은자라고 하겠다고. 시온소라고 하다가 시은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그룹은 그 속에 있는 언약궤를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보는데 대제사장 그걸 보는 순간에 바들바들 떠는데 그 순간 대제사장은 무엇을 뿌립니까? 보혈의 피로 그 시온자를 확 적셔버려요. 그럴 때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1년에 딱 한 차례 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온소의 시온자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온자를, 시온자를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시온자의 자석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힐라스테리온이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이게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3장 봐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그게 바로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언약궤 앞에 피로 뿌리는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화목제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인데, 화목제물이 있어야지만 너를 받아주는데, 이제 그 화목제가 영단번에 예수를 통해 드려졌단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더 이상 이제 휘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갈라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과 화형검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어떤 자에게? 시작. 어떤 자에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을 들어가기 못 들어가게 하는 그 그룹과 화형검이 없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했듯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네가 뭘 해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구약 창세기 때부터요, 창세기부터 우리 주님이 계실 때까지 거기 보초를 누가 섰습니까? 거기 보초를 누가 섰었죠? 그룹이라는 천사가 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버려서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의 업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천사는 우리 주님이 오신 걸 기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근무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불신앙자와 기독교인을 제가 정확하게 구별해드리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자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어떤 그 잘못함을 가지고 기가 죽어 있거나 흥분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교회에서 큰 공로를 했으면 뭔가에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뭔가 선하게 살았으면 뭔가 힘이 들어가 있고, 자기는 참된 성도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는 거 보니까 어떻게 찌질하게 사는지 몰라. 저 사람은 콕 사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남을 빗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악덕 기업가인 걸 몰라요. 그냥 그 막 뭡니까 직원들을 그냥 막 쥐어 짜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번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마태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 세리 마태, 술집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을 비판했었겠죠. 누가 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유대인이 저렇게 살 수 있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닌데 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사람의 행동 됨됨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시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 됨됨이는 세리 마태나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자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바리새인들 더 깨끗했겠죠. 그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께 들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자가 하나님이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게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만 알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 부모, 주변 사람들 이걸 보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갖지 마시고 오직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